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정보 네. 궁금하신가요? 네. 자, TV로 보지 마시고 전화로 통화를 해주시고 TV 소리는 줄여주시면은 아마 상담이 네. 빨리 될 겁니다. 네, 투자이프라코 9,500원에 20% 정도 갖고 있는데 너무 안 움직여서요. 자, 9,500원에 비중 20%에 두산이프라코를 말씀 주셨잖아요. 네. 얘는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고 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오랜 시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를 9,500원에 산 거는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좀 그렇고 나중에 싸게 사면 괜찮을 텐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IT 부품주로 교체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뭐 반등 줄 때 해도 되고요. 반등 주당 9,000원으로 반등 줄 때 해도 되고 지금도 교체하는 게 아마 속 편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도 제가 상담했던 것 중에서 에이프로젠제약 같은 경우도 얘 바닥이죠. 근데 이 바닥인데 이거는 하지 말라 그러고 차라리 이거를 잘라다가 IT로 사라 그랬죠. 근데 그다음 상담이 제이스텍이었죠. 근데 얘는 좋다 그러죠. 에이프로젠제약은 나쁜데 제이스텍은 좋다 그럽니다. 이게 차이가 섹터 차이예요. 얘는 OLED 반도체 장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좋은데 제약주들은 지금으로서는 좀 약하니까 박스권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얘는 기계주인데 이미 벌써 이슈는 나올 만큼 다 나왔고 올라갈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지루하죠. 그래서 요거는 뭐 나쁜 섹터는 아니지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전에 두 개 얘기를 에이프로젠제약과 제이스텍은 둘 다 바닥주입니다. 바닥주인데 제약주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반도체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기계주인 두산인프로과는 많이 올라갔고 떠있기 때문에 재미없으니까 교체를 하는데 뭐로 교체하느냐? 에이프론 제약이 아니고 차라리 제이스텍 같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반등주 때 교체를 하시든 지금 교체를 하시든 이거는 뭐 선택사항 거니까 잘 고민을 해보시고 IT 섹터로 깔끔하게 교체를 하시는 게 수익으로 빠져나오기가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